대전시 중구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지난 2일부터 사업 분야별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하면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사회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 2,500여 명이 참여하며 12월 말까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게 됩니다. 구는 29개 분야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시비 5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용갑 청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